제가 좀 공부를 좀 했더니요. 마이크로 트렌드. 마이크로 트렌드. 마이크로 트렌드는 수시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, 그 다음에 패드. 대략적으로 1년 정도가 유지되는 현상. 우리가 지금 말하는 트렌드는 3에서 5년 정도 지속되는 걸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10년이 메가 트렌드. 그 다음에 30년 동안 이게 만약에 된다? 컬처.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죠. 사실 이거대로 보면요. 트렌드 코리아 2018 하면 안 돼요. 패드 코리아 그렇죠. 2018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매년 매년 하는 건 사실 패드에 해당된다고 사실 볼수 있습니다. 학자마다 달라요.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드 트렌드, 메가 트렌드, 컬처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게 좀 많이 보이고요. 또 약간 좀 까칠한 학자들은 거기에 패션, 보그 이런 개념도 집어넣어요. 패드는 한때 유행했으나 사라진 거, 패드. 사라지진 않았지만 곧 사라질 것, 보그. 특정 집단, 다수가 아닌 특정 집단 말을 그래도 꾸준히 하는 건 패션. 사람마다 다 달라요.